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 방입니다. 오늘은 탑다운 아동 스웨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되돌아뜨기 다 하는 것까지, 지금 되돌아뜨기 4개, 4개까지 해서, 여기 가운데 6코, 중심 코 남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과 끝 시작 점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부터는 이제 뱅글뱅글 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리하는 부분 넘어가면서, 느리는 것만 하면서 이제 돌 거예요. 그러면 이 느리는 걸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이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의 코수가 뒷판이 92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 코 하나씩을 다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나눠 놓은 부분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92코 되고, 소매가 72코가 되면 돼요. 그때까지 하면 저하고 사이즈가 맞는 거고, 사이즈 좀 조정하실 경우에는 봐가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쭉 연결해서 이제 원형으로 뜨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느리는 방법은 계속 해야 되고, 일단 되돌아뜨기는 끝났으니까 원형으로 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도 지금 느리는 거는 계속 오른코 왼코 느리게 해야 되죠. 처음에 한코 뜨고, 여기서는 앞에서 하나 잡고, 얘를 빠뜨기를 해야 되니까 뒤로 들어가서, 잘 들어가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들어갔다가 바늘을 바꿔주세요. 이러면 뒤로 들어가기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떠주고 쭉 가고, 그래서 반대편에 한번더 느리는 거 복습 겸 해드릴게요. 먼저 영상에서 조금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좀 밀고 여기까지 갈게요. 코수 확인하시고, 코수 지금까지 코수가 몇 코냐면, 뒷판이 48코 됐고요, 손목이 28코 됐어요. 그래서 10코씩 10코씩 늘어나서 된 상황이에요. 뒤에 느리는 데까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요 표시가, 지금 여기 느린 줄 표시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거 핀 없어도 되면, 생략해도 돼요. 이번에 여기는 앞부분이 라인에서 앞이니까 뒤쪽에서 실 가져와서 이렇게 들고 와서 앞에 가닥으로 꽈뜨기로 떠주시면 되고, 또 하나 둘 뜨고, 저는 이제 이거 뺄 거예요. 빼고 뜨면 두개 뜨고, 라인이 두 코니까 두코 뜨고, 여기서 바로 앞에서 잡고 뒷가닥으로 돌려서 뒤로 쑥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게 잘안 돼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끼고 왼바늘을 다시 이렇게 잡는 게더잘 잡혀요. 잘 잡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또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또 기본으로 늘려야 되니까 느리고, 그다음에 여긴 정리하고 정리해서 돌면 돼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뱅뱅 도는 거네 군데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코 늘리면서, 코수가 92코, 뒷판이 92코, 소매가 72코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색상 안 바꾸고 그냥 아이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매 분리하면서 대색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늘이 경계선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한코 남았을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실 가져와서 앞에 가닥 떠주시고, 호테크 하나 뜨고 바늘 바꾸고, 그래서 바늘 바꿔서 처음에는 또 바로 돌려주고 한코 뜨고, 처음 시작하고 똑같죠?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하나 주고, 앞에서 한 가닥 잡아주고, 뒤에 가닥 떠줘요. 근데, 잘 들어갔네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해서 꽈지게 떠주고, 그다음에 쭉 뜨면서 되돌아뜨기 정리하고, 이제는 그냥 돌아요. 그냥 계속 진행. 이제 겉뜨기만 계속 뜨시면 돼요.
이렇게 간을 쭉 밀어주고 이제 겉뜨기 한 단 지금 늘리고 그 다음 한 단은 안 늘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젠 겉뜨기로만 하기 때문에 한 단은 늘리고 한 단은 안 늘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표시를 뺐기 때문에 표시 뺐을 때는 뜨면서 여기 지금 되돌아뜨기 한 이 두 가닥은 떠주시고 같이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코 넘어가서 5, 6 넘어가면 그 아까 안 뜨기 때 돌아오면서 한 거 있어요. 되돌아뜨기 한 거. 이것도 되돌아뜨기 한 그 부분은 두 가닥 돼 있는 걸 같이 떠주시면 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돌면 돼요. 돌면서 이제 안목 이쪽 반대쪽 안목 여기 느리는 부분 지금 이쪽에 늘리고 늘리고 한 표시 있는 거에 두 줄 앞뒤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표시 핀도 다 빼고 지금 진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다가 느린 느낌이 나는 부분이 오면은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핀 놓고 하시면 돼요. 여기가 늘렸죠? 얘까지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뒷가닥 잡아서 앞에로 앞에 가닥을 떠주시면 바늘은 뒤에서 들어오고 실은 앞에 가닥을 떠주시고 두 코 뜨고 이번에는 앞에서 바늘이 들어가고 뒷가닥을 떠주시면 돼요. 뒷가닥으로 해서 뜨기 해서 양옆에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또 쭉 뜨고 마지막에 한 코 또 늘려주고 그러면 합박이 한번 늘렸을 경우에 그 다음은 안 늘리고 한 단, 두 단에 한 번씩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코수가 뒷판 코수가 92코가 되면 그만 늘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하고 분리하는 걸로 넘어가서 올게요. 다 해서 그때 가면은 소매하고 몸판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암홀 부분에 가마코로 코스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한 번 더 한 코 남았을 때 얘는 뒤에서 잡아와서 앞에 가닥으로 떠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뜨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렇게 처음 온 데까지 왔어요. 이번 한 바퀴는 그냥 겉뜨기.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 뒤하고 앞에 좀 이렇게 내려지는 처짐이 있어서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예, 뒤판하고 앞판에 처짐이 있어서 앞이 좀 편안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되돌아뜨기 안 하고 하면 모키토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제 그게 뜨기는 편한데 입었을 때는 자꾸 옷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해보시면은 예,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 뜨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느리는 거다 늘렸어요. 이제는 소매하고 몸판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코수가 소매 코수가 72코, 몸판 코수 앞뒤판 92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점 처음에 여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여기서 소매를 분리하면서 몸판을 뜨고 뭐 이제 색상을 제가 배색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색상을 바꿀 거예요. 바꾸고 소매 코수는 빼놓고 그다음에 여기 암홀 부분에 가마코로 8코씩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을 입고 아이보리는 일단은 그냥 두시고 왜냐면 아이보리가 안 끊어도 될게 여기 배색이라 또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예, 두시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진 배색 배색 안 하시면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쭉 뒷판만 한 단 쭉 떠주세요.
다만 그래서 쭉 이제는 느리기 없죠. 느리기 없고 이제 분리해서 몸통 소매 뜨면 되고 배색 내가 원하는 만큼 배색 간격해서 뜨기만 하면 되니까 느리기 없어요. 이제 끝났고 네, 쭉 뜨면 이제 여기부터는 좀 쉬워질 거예요. 그냥 원통으로 뜬 다음에 고무뜨기 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사이즈에 맞춰서 뜨면 되시고 저는 몸판 길이가 고무단 정까지 메리아스로 22cm 정도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뜨고 가마코 하는 데까지 지금 여기서 중심 요 두 코 라인 암홀 라인 준 거에 하나는 뒷판으로 하나는 소매로 넘어가서 될 거고요. 라인을 구별한 대로 여기도 여기까지만 떠서 여기까지 그냥 지나갈게요. 네, 여기 그 두 라인 있는 데까지 왔어요. 두 라인 중에 하나는 뒷판 거.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얘를 쭉 이렇게 해놓고 소매를 먼저 여기를 다른 바늘에 다른 바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실로 코를 분리를 시켜 놓을게요. 돗바늘 껴가지고 여기다 실을 다 옮겨서 묶어 놓으시면 뜰 때 편해요. 몸판 뜰 때 바늘이 달려 있는 것보다는 이 실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쭉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겨가지고 쭉 분리할게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옮기시면 돼요. 나중에 뜰 때 다시 요거를 바늘에 껴서 뜨면 되니까 일단은 쉰 코니까 이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두 라인 중에 하나는 소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에 바늘로 실에다가 해서 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빠지게 묶어놓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하시면 소매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뒷판으로 넘어갈 때 여기다가 코를 암홀 밑소매 여기에 여덟 코 가마코로 일단 만들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 바늘에 8코를 가마코로 그래서 쭉 다시 바늘을 앞으로 보내서 가마코 둘째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고 앞에 가닥을 바늘에 껴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죠. 여기 앞에 있는 가닥을 넣고 가마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에서 쭉 하시고 그 다음 이 바늘 됐고요. 뒷바늘에 다시 뒤를 쭉 뜨시고 이쪽도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이 여기까지 뜬 다음에 가마코 여덟 코 만들고 소매는 실로 분리하고 일단 뜨고 저쪽으로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떠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바늘로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쭉 뜨면 되겠습니다. 두 바늘이니까 앞판 뒤판을 바늘 각자 쓰는 거 계속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은 실은 여기 가마코 한 이쪽에 있는 실을 가져다가 뜨고 바늘은 자기 바늘 가져다가 뜨면 되죠. 그래서 8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일단은 쓸 때까지는 당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끼고 실은 소매 빼고 가마코 한 여기를 당겨다가 이렇게 잡아서 일단 몸통을 다 뜨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마코 한 때 끝에 가서 그래서 쭉 해서 여기 가마코 8코 하고 뒷판 이렇게 해서 연결됐어요. 쭉. 지나갈게요. 네, 이쪽 부분도 여기 두 라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쪽이지만 앞판이죠. 앞판 부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소매로
여기서 일단은 가마코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홉, 여덟 코 저쪽하고 똑같이 하나 뒤에서 손 놔서 앞에 까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여덟 개, 둘, 넷, 여섯, 여덟 됐고, 이거 바늘 쭉 빼놓고, 그다음에 또 별도 실을 해서 돗바늘 껴서 소매를 분리를 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 넘겨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쭉 넘겨서 코를 빼서 묶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바늘에 껴서 소매 뜰 때. 지금 일단은 몸판 먼저 뜹니다. 다 넘기고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에다가 코를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 실을 묶어주시고 안 빠지게 실을 묶어서 소매 부분 분리 됐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소매는 실에 껴서 따로 나왔고 몸판에 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연결이 됐고 이쪽은 지금 뜨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 연결은 안 됐어요. 일단 뜨면서 연결해서 가마코 코 뜨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네,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음 배색 들어간 이쪽 겨드랑이 암홀 부분, 이 아이보리는 내가 배색을 하고자 해서 지금 실을 안 끊었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한쪽으로 뒤쪽에서 이 실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나중에 여기가 보이니까 뒤로 보내시고 뒤쪽으로 그다음에 자기 바늘로 여기 껴서 실은 이쪽에 가마코한 거 잡아다가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할때 당겨 주셔야 확실하게 오므려 들어요. 이건 첫 번째 실 연결한 거좀 늘어지니까 요 실까지도 좀 잡아당겨 주고 아이보리하고 둘이 묶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이렇게 계속 뜨면 돼요. 배색 간격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요. 네, 넓기 조절을 뭐 들쑥날쑥 해도 되고 제가 나중에 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고 얘네들이는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뜯은 아이보리하고 회색을 둘이 묶어주고 쭉 뜨고 저쪽에 반대편에 가마코한 것까지 가서 보여줄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가마코한 이 부분을 떠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가마코라 실이 하나를 해서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얘를 이렇게 앞에 바늘을 가까이 가면서 조금 이렇게 돌리시면 코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앞에 가닥으로 떠주시면 돼요. 얘도 우리가 자꾸 잡아당기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요거를 이쪽으로, 코 쪽으로 보내면서 왼쪽으로 보내면서 이걸 키워서 떠주면 돼요. 그래서 쭉 뜨고 연결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실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엔 배색을 요거 회색이 두 단만 살짝 라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바꿔서 뜨고 회색 뜨고 이렇게 살짝 실 바꾸는 거 끊지 않고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실은 조금 당기면서 돌리면서 구멍 들어가시면 쉬워요. 여기를 벌리시면 아이고 실이 발리는 이 여기가 늘어지면 코가 자꾸 당겨져서 좁아지니까 여기를 가깝게 해서 여기가 코가 커져서 또 뜨기 편하게끔 하시면서 가마코 했을 경우에 실 하나로 가마코 했을 경우에 이래요. 예.
실두개 잡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 코 만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여기서 좀 늘어지니까 이렇게 떠주면 예, 됐죠. 뜨고 반대편 가면서 또 우리 계속 원통으로 뜨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뜨시면 돼요. 뜨고 제가 이거를 배색 실 한번 바꿀 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똑같이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뜰때 연결 부분 확실하게 당겨주시고 쭉간 다음에 제가 처음에 돌아와서 아이보리 실 한번 또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회색이 두번 됐죠. 요번에는 두 단만 하고 한번 실을 바꿔볼게요. 아이보리색 여기 있는 거에 지금 뜨고 있는 회색을 한번 타래를 이렇게 엮어서 여기를 연결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로 뜨시면 돼요. 아이보리를 뜨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색 가져다 뜰때 다시 여기서 쭉 가져가서 뜨면 돼요. 너무 땡기지 마시고 요두단 거리만큼 너무 안 땡겨도 늘어지고 너무 땡겨도 그 부분이 좀울 테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치면 이렇게 뜰때 여기서 얘가 색깔 바꾸고 또 뜨고 싶은 그 위치에서요 일단 바늘 끼고 여기가 한번 이렇게 엮여졌죠. 안 엮여지면 여기가 또 구멍이 날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엮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안 헷갈리게 좀딴 데다가 안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이게 좀 서로 또 엉키면 뜨기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좀안 보이게 해놓고 여기서 아이보리로 바늘은 계속 같은 식으로 사용하시면서 뜨고 아이보리로 살짝 가져와서 울지 않게 너무 당기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아이보리에서 회색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먼저 그려놓은 거는 그냥 배색을 간격을 그냥 임의로 그렸어요. 근데 뜰 때는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줄이 된 거예요. 아이보리는 뭐네줄 정도 하고 다시 회색으로 바꿔서 간격은 일정하지 않게 들쑥날쑥 해도 되고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위는 다 아이보리 아래는 다 회색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예,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 다가면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